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사관 인지능력평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시험이 어떤 영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 다음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본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론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능력평가는요, 우리 1차 전형 필기시험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역으로 따져보면 언어 논리력, 그 다음 두 번째 자료해석, 그리고 세 번째 공간 능력, 그리고 네 번째 지각 속도력까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문항 수도 따져보면요, 뭐 25문항, 20문항, 18문항, 30문항 이 정도로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시간도 마찬가지로 20분, 25분, 10분, 3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마지막 지각 속도가 30문항에 3분이에요.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모든 영역이 다 문항 수 대비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에 대해서 유형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시간 내 빠른 문제를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그렇죠? 많은 문제를 오답률 없이 제대로 푸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영역별로 왜 보는지요. 그렇죠? 그 의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요.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리고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기 위해서는 뭐 어휘력 정도를 이제 문제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휘력은요. 막무가내로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우리가 국어를 암기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감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먼저 맞으실 거예요. 단어의 뜻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보고 아, 이 단어가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빈출 어휘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정확한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평소에 들었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잘 모르고서도 빈칸의 내용이나 어휘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 게 공부 방법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는요. 이해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독해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독해 문제라고 하면 뭐 지문에 대해서 중심 내용 판단하거나 그리고 뭐 글쓴이의 의도하고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문장 전체 통일성을 좀 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나 어느 문장, 어느 위치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심 어휘가 어디 있고 접속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독해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논리에서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타 다른 기업의 직무적성 문제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이 출제가 꽤나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용어나 줄임말,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기업에서 조금씩 출제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 여기는 좀 암기, 그리고 이해, 그런 부분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료 해석 파트를 볼게요. 자료 해석은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주어진 도표나 이제 수치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얼마나 이해력을 빨리 하고 있는지, 그죠? 이해를 빨리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단한 계산을 넣어놓기도 합니다. 증감률 또는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방정식, 응용 계산 문제가 출제가 좀 되기도 하죠. 근데 방정식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정도 배웠던 뭐 소금물의 농도, 속력, 뭐 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나 공부 안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중학교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식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아마 20문항이 25분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충분히 그 시간 내 합격선 이상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간 능력입니다. 공간 능력은 입체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자 하는 문제 유형인데 다른 거 아니고 이제 뒤에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지도에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접근 방법만 몇개 아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보통 다른 적성 검사에서 공간 능력이라고 하면 뭐 전개도 그리고 도형을 회전시키고 블럭의 개수를 헤아리고 뭐 블럭을 조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유형이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것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지각 속도력이라고 있는데요. 지각 속도력. 뭐 사무 작업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측정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면
뭐 동일한 글자가 몇개 있는지, 좌우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섞여 있는 뭐 굉장히 긴 문장에서 뭐 이응은 몇 개인가, 니은은 몇 개인가, 긴 숫자 안에서 삼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오탈자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 뭐이 정도를 보기 위한 거니까 문제는 30문항에 3분, 뭐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유형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럼 쉽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장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 순서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오실 때 뒤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내가 평소에 더 잘하던 문제들이 있으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후회가 되겠죠.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푸느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놓쳤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잘하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어디 있는지 그것보다 빨리 먼저 풀어두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를 후순위로 두고 이순위로 두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분명히 좀더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잡으시는 거예요. 신속성과 정확성을 잡으시는 거죠. 빨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답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정도를 미리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자세하게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요. 어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 등의 단어 관계를 묻고 있는 것들. 한자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암기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막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청소하지는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이다, 뭐 풍운화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대충 이런 단어가 어떤 문장 속에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을 찾으시면 뜻 아래쪽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볼게요. 뭐 유형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풀이는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답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순신 장군의 공세에 과로 갔던 일본 해군의 수비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것에 대조되는 반대 의미가 과로에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래 보기 중에 뭐 정확하게 하나하나 뜻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철옹성이라는 말을 이런 문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언어의 감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면서 이 어휘를, 우리 국어를 썼기 때문에, 감이라는 건 충분히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을 잘 끄집어서 활용하시는 게, 이런 어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죠? 철옹성. 구멍이 뚫린다에 대조되는 의미로는 견고하다, 튼튼하다. 깨지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의미가 그대로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다음 중 아래 밑줄은 기억과 같은 의미로 의미죠. 의미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국어에서 다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 단어 한 개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마다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지 매번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기억이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 굉장히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기억이 들어있는 그 문장만 딱 살펴보셔도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런 다이어가 나왔을 때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대체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정신 상태를 살피며, 뭐 살펴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살피다, 살펴보다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는 문장이 있고 없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과 똑같이 바꿀 수 있는 문장, 그것만 찾아보는 거죠. 자, 아래 보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딱한 가지가 살피다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3번에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체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굳이 다른 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과 유형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뭐 독해 이 문제가 있는데요. 독해 문제도 우리 교재에는 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지문에서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다섯 문장을 다 봐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다섯 문장 보실 때, 전체 지문 보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손도 같이 움직이도록 할게요. 키워드, 중심어에 체크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21세기의 전쟁은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 말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뭔가? 물 확보죠. 그렇죠? 기름보다 물이 더 힘들 것이다. 확보하기가. 이 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뒤쪽에 지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크하시면 돼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은 물이 좀 부족해질 거라는 것도 암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에. 자, 니은 문장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물 부족 문제. 자, 물 부족 문제. 아까 봤던 것과 지금 상통합니다. 같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디귿 내려갈게요. 실제로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는 이미 약 3억 명이 심각한 물 부족도 나왔습니다. 의미 일치합니다.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도 또뭐물 부족 나와 있습니다. 디귿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리을. 그러나 물 소비량은, 자, 이번에 물 소비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급격하게 늘어져 소비량이 늘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물 부족과 혹시나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은 20세기 초보다 7배, 지난 20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 자, 물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니까 앞에 있는 물 부족과 같은 의미로 보실 수 있어요. 근거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미음을 볼까요? 지금 쭉 보니까 미음이 답이 나올 것 같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같은 의미였으니까. 자, 미음. 또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오염된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방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오염, 그죠? 수질 오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에 대한 언급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 부족인지 아니면 수질 오염 쪽인지를 나눴을 때 미음이 가장 통일성이 어긋나는 그쪽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보실 때는요, 지금 뭐 통일성이라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만 키워드 체크했던 게 아니라 지문 독해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은 좀 중요해 보인다. 중심 내용 같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독해 문제도 여러분들 평소에 굉장히 독해 어렵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언어 문제 유형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순한 방정식 문제도 일단 우리 뒤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문제, 예제 문제에서는요. 실제 자료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진짜 자료, 데이터가 주어지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내가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국가별 수출입액 지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0년에 비하여 2006년의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그래프 형태잖아요. 그래프. 그래프는요,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판단하시면 돼요. 보통 자료에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가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자료 보지 않고 아래 보기로 먼저 내려가려는 그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먼저 봐봤자 보기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갔다 오느니 보고 가자는 거죠. 시간이 더 갔다 오는 게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보실 때는요, 가로축과 세로축 이 정도 보시고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위를 뭐를 쓰고 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가로축 보니까 둘다 수출액 지수인데 다 플러스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좌측이 가장 크고 우측 가면서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도순도요, 어디는 2010년에서 그 다음 2009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연도가 작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순차적인지 역순인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일단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다 순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순서대로.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모두 다 순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가 되는 거죠. 오른쪽과 위를 둘다 갖고 있으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가장 많이 간 거, 그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많이 간 거. 지금 아래 보기 안 봐도 당연히 뭐예요? 영국밖에 될 수가 없죠. 영국밖에. 지금 일단 증가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란과 영국이에요. 오른쪽 위 방향.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이 증가된 걸 고르는 거니까 영국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한국과 호주는 감소 방향이고요. 세로축에서, 그렇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이제 자료 문제. 요거는 뭐 비교적 좀 쉬운 자료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다음은 A 공기업에 근무한 여성 수와 여성 비율에 따른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 통계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일단 옳은 것이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 옳은 것을 고르는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틀렸던 부분이죠. 근데 평생 틀립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고르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기업에 근무한 여성 수와 여성 비율입니다. 그죠? 여성 수와 여성 비율. 보니까 여성 수는 막대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비율은 지금 꺾은선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제시가 된그 숫자는 실제로 그 여성 숫자고, 그 다음에 여성 비율. 이만큼이면 나머지는 남성 비율이겠다라는 것도 이제 머릿속에 인지는 되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요. A 공기업은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공기업에 근무한 여성 수와 여성 비율이었죠. 여성 비율.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입사자가 얼마고 퇴사자가 얼마인지 그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업에 있는 여성 수하고 여성 비율만 있으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남아 있는 것만 그것만 갖고 비율만 그리고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를 확인하기에는 기업을 확인하기에는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답이 되지 못하죠. 그죠? 기억은 답이 되지 못하니까 뭐 2번 아니면 4번 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 니은과 리을은 볼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지금 선택지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2번하고 4번 중에서는 니은, 리을이 1차이기 때문에 그 미음만 확인해 보면 미음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그렇죠?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바로 체크가 될 겁니다. 자, 미음을 볼게요, 바로. A 공기업의 총 근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어느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2001년인데요. 2001년. 잘 보세요. 여자의 지금 비율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자의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여자의 비율이 아니라 명수가 119명, 119명 일치하고 있는데 명수는 일치하고 있는데 비율은 어때요? 증가됐어요. 13%에서 13.5%, 0.5%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명수의 변화가 없는데 비율이 증가됐다는 것은 전체 인원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잠깐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율은 항상 총 인원수, 전체 총 인원 분의 이건 여자. 뭐 곱하기 100한 것은 퍼센트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좀 따로 둘게요. 총 인원수 분의 여자 곱하기 100한 것이 지금 2000년에는 13%고 2001년에 13.5%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변함이 없는 거냐면 이 119라는 이 분자값 119가 똑같은 거예요. 119가 똑같은데 이 비율 값이 13.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일치하는데 그 값을 늘리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분모가 줄어야지만 실제 값을 키울 수 있죠. 여러분, 분자는 크면 같이 커지고요. 분모는 작아져야 커지는 거죠, 결과 값이. 그래서 이것만 갖고 인원수 분자가 똑같은데 비율이 커졌네?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줄어들었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01년에는 감소가 한번 됐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미음이 틀렸기 때문에 미음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남은 것몇 번? 4번밖에 안 됩니다. 4번. 자료에서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지금 뭐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지만 좀알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셨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많은 문제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두 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특히나 이렇게 그 조합으로 골라내는 이런 문제는 아래 선택지하고 같이 보면서 내가 안 봐도 되는 보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가면서 시간 단축시키는 게 훨씬 중요할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능력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위치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지도가 나왔을 때는 정말 지도 먼저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앞에 자료에서 문제에서는 자료 간단히 가로축과 세로축 보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도 보고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암기할 수 없잖아요. 암기하고 바로 갈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우리 1번, 2번, 3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 두 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 지도 A, B, C, D 중에서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하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보통 정면부터 잡습니다. 정면부터. 그렇죠? 유화제 보안 정면부터 잡으시면 좌우에 지금 V 고등학교랑 H 프렌드가 있네요. 자, 유화제 보험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유화제 보험을 정면으로 두었을 때볼수 있는 것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정면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었냐면 V하고 H 프렌드, V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H 프렌드 여기 있네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죠? 연결시켜서 이건 정면 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럼 나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내가 있을 수 있는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ABCD 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PPT에는 반영이 잘안 되어 있네요.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ABCD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V하고 A, 그 여기 사이에 왜이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U하고 H 사이쯤 이렇게 있고요. 교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하고 D가 이런 식으로 있네요. 지금 딱 보니까 연결 쭉 시켜보니 만나는 부분이 어디에 DH하고 가장 유사하죠.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면부터 잡고 좌우에 무엇이 있는지 연결을 선으로 연결시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C가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당신이 동사무소에서 F4 동사무소에서 B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A 아파트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F4동에서 B 아파트죠.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럼 다시 이제 지도 가볼게요. F4동 여기 있고요. 그리고 B 아파트 여기 있네요. 얘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좌측 상단으로 지금 대각선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A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 있는가? 자, A 아파트의 위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얘가 정면인 것을 진짜로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직각이 되게 수직선으로 수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수선. 지금 정확히 여러분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돼. 십자를 만드시면 되겠죠. 십자를. 십자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지금 좌측 아래쪽. 쉽게 얘기해서 서남 쪽이 되겠죠. 서남 쪽. 그럼 서남 쪽 방향이 되는 그 알파벳을 그 문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그럼 나의 위치에서 B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있는 위치보다 서남쪽이다 어디예요? 니은이 가장 적합하겠죠,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십자 모양, 기준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2번.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공간 직관 능력을 보고자 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사실 몇 번만 해보면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번만 해보시면. 예제 문제 3번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뭐 지도에서 이 지도가 이 위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몇개 좌우 잡으면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력 세 문제 그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각 속도력 한번 볼게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 유형인지, 그죠? 글자 찾는 거, 몇개 있는지 이런 거 찾는 건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좀 전략적인 영역이 되셔야 될 거. 전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죠. 남들도 다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럼 쉽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만 틀려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실수가 나오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다음 보기 왼쪽과 오른쪽 기호의 대응을 참고하여 각 문제의 대응이 같으면 답안지 1 맞음, 틀리면 2 틀림을 선택하시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A, B, C, D, E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 B, C, D, E에 해당하는 지금 그 단어들이 강, 응, 산, 전, 남 문제 없죠. 맞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그 순서가 맞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다 1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유형을 조금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기에서 각 문제의 왼쪽에 표시된 굵은 글씨체의 기호, 문자, 숫자의 개수를 모두 세어서 오른쪽 개수에서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숫자 3이 여기 몇번 있겠는가라는 거잖아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이긴 숫자를 한 번에 보시면 안 되겠죠. 좀 끊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끊어서 보실 때에도 뭐 나는 4개씩 끊어야지, 5개씩 끊어야지, 개수를 굳이 정하시면 더 헷갈려. 5개 헤아리고 또 이렇게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끊으세요. 그럼 3 한번 보여요? 여기까지 안 보여요? 여기까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끊으시면 돼요. 여기는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없다, 없다,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마음대로. 가다가 끊고 싶을 때 끊고, 거기에 있었으면 체크, 없으면 또 없는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총몇개 체크됐나요? 하나, 둘, 세 개, 네개 체크됐습니다. 네개 체크. 이렇게 끊는 것은 내 마음대로다. 굳이 개수를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글자. 이것도 이제 니은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은이 위아래 두개 있을 때두 개를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죠? 두개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하나 있는지, 그죠? 이런 거, 여기도 니은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두개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마지막에는 쭉 헤아려 주시면 뭐답 나올 수 있겠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답 3번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더 민망한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자, 풀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좀더 민망해요.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 보시면 거기 자료에서 우리 교재에 직무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게 있죠. 직무 성격 검사. 아마 여기도 몇 가지 지금 예제 문장을 넣어놨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직무 성격 검사는 말 그대로 우리 인성 검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 검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성 검사, 성격 검사다 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거 몇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5가지로 응답 척도가 나왔을 때, 응답 척도가 5가지로 분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대부분이 뭐 보통이다나, 그렇다나, 그렇지 않다, 이 중 2, 3, 4번에서 굉장히 많은 정답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다 이렇게 가버리면 뭔가 내가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검사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쪽에서 이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을 때 이렇게 2, 3, 4에서만 체크가 계속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인성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판단력이 부족하다, 본인의 개인 판단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뭐 유순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정말 그렇다 쪽으로, 아니 1번이 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쪽으로, 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매우 그렇다 쪽으로, 이렇게 완벽한 것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봐도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몇 가지 보이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중간 쪽에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간 쪽에만 너무 체크를 많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인성검사를 몇번 진짜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가장 적합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가 하니까, 정말 양 사이드 쪽으로 체크를 밀었을 때가 가장 정확한 점수, 가장 높은 점수, 인성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아닐 수도는 2, 3, 4도 가능하긴 한데 그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조직력 쪽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좀 그런 걸 묻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사교성과 사회성이 있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조직력을 좀 중요시 생각한다, 이런 쪽으로 좀 의도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검사라고 해서요. 뭐, 이거 다섯 문제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제가 뭐 답을 얘기할 순 없으니까요. 상황 판단은 이런 거죠. 정말 주어진 상황이 하나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기가 한 네다섯 개가 있습니다. 보기 네다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장 할것 같은 것과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두 가지를 양극과 극을 고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마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한두 개 이상
그 한계가 아닌 여러 개 보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는 역순위를 매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역순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부터 4위부터 매기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오는 게 보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게 상대 평가라는 거예요. 정말 정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다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는 정말 더 아니다. 얘는 좀더 아닌데, 좀더 이렇게 역으로 순위를 매기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당신은 소대장이며 당신의 소대에는 음주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특히 한 병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민간인을 사망케 한 사고로 인해 아직도 감옥에 있고, 몰래 술을 마시고 소대원들끼리 서로 주먹다툼을 벌인 사고도 있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부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할것 같은 거,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아닐 것 같은 것부터 볼게요. 가장 아닐 것 같은 것. 1번에서는 음주 조사를 위해 수시로 건강 및 내무 검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 알코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알코올 중독 및 남용의 위험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뭐 이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죠? 3번, 병사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우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을 하면 가장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4번, 전체 부대원에게 음주운전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 있는 병사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조치로서 가장 조금 그 영향력이 부족한 건 제가 보기엔 어떤 거?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 전체가 모두 다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가장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답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저 같으면 이거 4번 하겠어요. 4번.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뉴스나 이렇게 좀 듣기로는 너무 엄격하게 그 하대하는 거. 좀 엄격하게 좀그 이런 식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3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2번 가능합니다. 이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다라는 그냥 순서만 매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도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가장 와닿게 만들 수 있는 것은 1번이고 4번이고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병사에 대한 사례를 갖고 부각을 시키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명예훼손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 얘를 뒤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거 하나도 절대 아니다라고 보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그냥 4, 3, 1만 체크하는 거죠. 그럼 가장 취할 것 같은 행동이 뭐예요? 4번. 그럼 가장 취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 1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정답 아니라는 것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 위기질을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라는 방법론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상황 판단 검사입니다. 상황 판단 검사. 역순위 매기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전체 문제 유형과 영역별로의 그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준비 방법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성과 상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있고는 일단 한번 쭉 훑어본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언어 논리력부터 이론을 좀 정리하면서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